자, 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 경제, 여러분들 고민이시죠? 저도 고민인데요.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정 경제 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6월의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벌써 6월 중반인데요. 네. 저는 잠깐 지난달 이야기하고 좀 가려고 합니다. 네네. 예, 내년 5월이면 가정의 달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사실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는 분들한테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게 어렵고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 잘 돼서 세금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네. 직장인들한테 연말정산이나 세금에 대한 뉴스가 보통 12월에 나오다 보니까, 그때 가면 종종 늦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그 저금리 시대에는요, 그 세금을 좀 감면받고자 하는, 이른바 세테크를 하는 분들이 참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거참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소득밖에 없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시는데 네. 통장, 대출, 신용카드, 보험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네. 요새는 이제 은행에 적금을 들어도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돈을 쓰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제 모으면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면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요.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보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연금저축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 시중에 있는 상품들을 보면요, 복리 비과세 상품을 좀 많이 가입하더라고요. 이곳 연말정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연금저축 아실 정도면 그래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연말정산, 비과세, 다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본다면 세금은 크게 이제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라는 용어로 나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세제 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세금은 이제 해당 사항은 없지만 나중에 보험을 해약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비과세, 이제 세제 비적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세제 적격 비적격 이러고 표현하니까 조금 어렵다 싶기도 한데요. 일단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상품이 그러면 이 세제 적격 비적격 중에 어떤 상품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둘 간의 성격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딱 어떤 게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그래도 연말정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순위로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뭐 비과세라고 하는 상품들은 나중에 상품을 굴리면서 수익이나 이자가 발생한 거에 대한 비과세다 보니까 예. 그 금액을 예측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상품을 놓고 고민하신다면 먼저 정확히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연말정산 상품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금저축 상품은 연말정산용 상품일 텐데요. 이 그렇죠. 연금저축 상품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연금저축은 일단 1년에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긴 한데 네. 그중에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 네, 400만 원까지 불입하려면 한달 평균 34만 원 정도를 불입하게 되는데 네. 연봉이 5,500 이하이신 분들은 불입한 금액이 16.5% 이상이신 분들은 13.2%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다 보니까 네네. 실제 이걸 계산해 보면 66만 원, 52만 8천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는 오, 거죠. 예. 네, 그래서 400만 원 정도씩 노후 준비도 하면서 66만 원 세금을 다 돌려받는다라고 하면 네. 결국 매월 불입하는 금액의 두 달치 정도를 더 나라에서 세금으로 돌려주는 셈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만큼 매력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무턱대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입할 때좀 주의해야 할 그렇죠. 점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만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깨게 되면 그동안 낸 세금을 다시 또 이제 환수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예. 이걸 해지하지 않고 쭉 가져갈 수 있는 수준으로 불입하는 게 좋겠고요. 예. 또말 그대로 연금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된다. 이런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가 네네. 그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아. 나중에
노후에 예. 목돈으로 꺼냈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 상품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된다는 게 그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5세 정도 됐을 때 아, 다 찾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안 되고 10년 그렇죠. 이상 정말 연금 형태로 수령할 마음이 있고 중도에 해지 안 할 자신이 있는 분들 예. 딱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불입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연금 저축 상품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방법은 다양한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 상품을 보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이제 실제로 80% 이상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그만큼 판매 채널도 많고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실제 연금 저축 상품은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펀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보험은 잘 아실 테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이라는 상품은 일단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요. 네.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투자에 따라 추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가느냐 조금 모험을 갖느냐 뭐 그거의 차이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상품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워낙 금리가 낮고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예. 장기적으로 또 55세까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연금저축펀드가 낫다고 판단합니다. 어허. 그리고 실제 금감원에서도 최근 10년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 같은 걸 발표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제 사업비 부담이 많은 보험 상품보다는 펀드가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 수익률에서 많이 앞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가 네. 추천을 해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헉 하거든요. 그렇죠. 펀드니까 투자에 대한 추가 수익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뭐 추가적인 장점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보험은 가입할 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야 되지만 네네.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만 원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만 원씩 적게 불입하다가도 나중에 여윳돈이 있거나 상여금을 받는다거나 하는 돈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네. 반대로 또 중간에 상황이 어려우면 납입 금액을 줄이거나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처럼 두 달간 내지 않으면 실효가 두 달간 내지 않아도 실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좀 바꾸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상품 간에는 이동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따라서 이제 가입한 상품이 좀 만족스럽지 않거나 앞으로도 수익률이 크게 기대가 안 된다면 연금 이전 제도를 통해서 이동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옮기는 절차가 많이 복잡했는데 네. 지금은 내가 옮기겠다 하는 회사의 방문만 해서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에서 나머지 과정을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네.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을 추징당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연금저축은 유지가 되고 상품만 이전되는 거다 보니까 네.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즉 세금을 토해내진 않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넣어놨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일단 매월 불입하는 데 끝이 아니라 예. 이 상품이 과연 나의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음흠. 현재 수익률은 잘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내 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늘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이었습니다.